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언박싱 해볼 건데요. 이건 제 구독자님이 이제 김포에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 이제 그 입꼬지들을 다 써서 이제 낼소라트나 모듬 합식 이렇게 심기 해보고 싶은데 이제 다육이도 요즘에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다육이가 좀봄 지나서 저렴해지면 그때 살 거에 사서 한번 이제 합식해보겠습니다 하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마침 이제 김포에 사신대요. 제가 김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이신데 다육이가 많으시다고 하시면서 입꼬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꼬지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요만한 입꼬지 한두개 주시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너무 놀라서 어제 거의 새벽 3시까지 이거 들여다보고 분갈이 하느라고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잘 키우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거를 종류별로 이제 두 판을 사셨나 봐요.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할때 인터넷에도 보면은 되게 조그만 이렇게 모종 분에 막 1,000원짜리 10개에 10,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걸 한두 판을 사셨대요. 이렇게 종류별로. 근데 그거를 그것만 키우셨대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많아지셨고 이것보다 더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판 사셔가지고 다육이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와, 아니 저는 있는 다육이도 죽이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번식을 하셔가지고 나눔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와, 너무 너무 대단하세요.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하셔가지고요. 김포 사시는 우리 어머니, 구독자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다육이를 이렇게 예쁘게 키우셨는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거는 프리티 같습니다. 프리티. 프리티. 와, 프리티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셨어요. 와, 대단하세요, 어머니. 이거는 석연화입니다. 와, 이제 물들음이 이제 어떻게 키우셨을까? 진짜 이게 다 물이 들었어요. 와, 저는 물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잘 키우신다. 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건 집시. 와, 집시도 저는 물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집시 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 물을 확실히 안 주면서 이렇게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물이 너무 주고 싶어가지고 물을 주니까 아이들이 우쭐하고 있어요, 집시. 큐빅 프로스트, 큐빅 프로스트 같네요. 요거는 피멍이 되는 게 연봉 같습니다, 연봉. 와, 이게 너무 잘 키우세요. 이게 입꼬지라니, 세상에. 입꼬지가 이거 제 1년 이상 키우신, 2년은 됐을 법한 입꼬지입니다. 입꼬지가 아니네요. 보통 요렇게, 귀여운 거를 입꼬지라고 하는데, 어머, 이런 것도 너무 잘 키우셨어요.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네. 이게 홍옥이었죠? 홍옥. 홍옥을 되게 잘 키우시나 봐요. 이것도 홍옥? 이것도 홍옥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에그리원이라는 아이입니다. 에그리원이요. 와, 이게 너무 잘 키우셨어요. 와, 정말. 제가 이제 한번 가가지고 어떻게 키우시나 한번 촬영을 해봐야겠습니다. 와, 이거 남십자성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남십자성을 키우거든요. 저는 키워서 다 죽고 요거 하나 키우고 있어요. 전 여태까지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원래 이렇게 크는구나 했는데, 와,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와, 어머님은 같은 시기에 이렇게 산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한 2년 정도 키웠거든요. 근데 저는 요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은 엄청 키우셔가지고 번식도 하시고, 와, 나눔도 하시고, 대단하세요. 우리 김포 사시는 어머니. 와, 전 남십자성이 이렇게 물든다는 걸 몰랐어요.
아, 이걸 끊어가지고 이렇게 적심하셨나봐요. 와, 저는 이렇게 길게 키우는 줄 알고 지금 엄청 목대 있고 잘 키운다. 이게 정상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어머님처럼 짱짱하게 키우는 거였네요.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네요. 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용월 같습니다. 분홍 용월. 분홍 용월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와, 이뻐요. 얘는 이제 염자 같습니다. 염자. 염자도 너무 예쁘게 잘 키우시네요. 짱짱하게. 와, 염자를 제가 작년에 키우다가 하나 죽였는데요. 없어요. 그래서 와, 이 염자를 잘 키워서 저도 어떻게 잘 살려야 될 텐데 지금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선물 받은 거라서 정말 잘 키워야 될 텐데. 와, 대박입니다. 방울복랑을 와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토동토동하게 지금. 제가 방울복랑을 한달 전에 지금 뼈다귀로 만들고 이제 훅 죽여버렸는데요. 아니 어쩜 이렇게 잘 키우세요? 지금 너무 잘 키우셔가지고 제가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여기는 요술꽃이고요.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와 너무 잘 키우세요. 이게 지금 핑크 용월입니다. 와, 진짜, 와, 제가 어제 이거를 받고서는요, 5시 정도에 받고서는 잠을 꼬딱 새고 이거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와, 너무 행복하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지금 벽어연이랑 금자나랑 지금 거의 많이 주셨어요, 정말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눔 받은 아이들을, 제가 지금 예쁘게 합식도 하고, 저도 잘 키워가지고, 아, 저도 잘 키우고 싶어요. 아, 잘 키워가지고, 나누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